박지훈 인사드리겠습니다. 검찰 용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은 선생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아, 선생님, 그러니까 알릴레오, 피닉수첩, 시사타파, 아, 뉴스타파죠? 네. 드라이브 공동 제작입니다, 오늘. 최신 시사 상식 개념을 최고의 강사진들이 해설하는 속성 강의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과목도 법학입니다. 네. 법하면 또 이분만한 선생님이 안 계시죠? 네, 이 네. 선생님한테 우리의 시청률을 기댄다는 게 상당히 서글프긴 합니다만 네. 아, 장안의 화제 코너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네, 박지훈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전체 차렷!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1타 강사 박지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네. 검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용어요. 자, 어제 오늘 좀 뜨거웠던 내용인데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또 PD수첩하고 뉴스타파 검사 범죄 2부 우리 학생들 보셨나요? 아니 선생님. 예예예. 예, 예. 아 PD수첩 우리 그 동시간 때 경쟁 프로인데 그 또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PD수첩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보충 수업 네. 주제입니다. 네. 모두 방송이 중요합니까? 자, 오늘 두 방송의 핵심인 검찰의 기소권, 또 검찰의 수사권, 또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검찰 용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알릴레오, PD수첩, 시사타파. 아, 뉴스타파죠? 네. 드라이브 공동 제작입니다, 오늘. 네. 선생님, 그 방송은 이 앞에 세 방송이 다 하고 저희가 숟가락만 얻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드라이브가 다 네. 정리합니다. 아, 예. 아, 네. 아, 협업입니다, 협업. 협업입니다, 네. 협업입니다. 네. 예. 기대도 좋습니다. 자. 자, 시청각 자료부터 시작하죠. 네, 네. 네. 선생님. 예. 그 애들도 이거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막 누르고 하는 거 민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가 네. 자연스럽게 누르면 딱 전화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 네. 자, 클릭.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숙달된 검사로 하여금 특수통 검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내사자료라고 표현했어요. 아. 공식 수사에 착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사자료지. 이제 그 이전 거를 다 내사자료라 그래요. 이제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하는 데니까. 내사라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게 무슨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 네. 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용어 하나 등장하죠. 네. 내사. 아. 이 내사가 뭘까요? 내사요? 네. 저희가 몰라서 들으러 왔는데 왠지 내사하면은 좀 뭔가 내밀하게 수사. 은밀하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네. 범죄 사실을 임의로 조사하면서 이 첩보라든지 진정 탄원을 받고 조사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들어가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내사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보통은 선생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아, 선생님, 그러니까 보통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네.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고소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문이나 풍문을 듣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내사랍니다. 아, 만약에 그러면 검찰이 네. 우리 방송을 보다가 저 최욱이 저거 검찰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이 있어. 마음에 그렇죠. 안 들어. 그럼 나를 내사할 수 있는 겁니까? 내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입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내사. 내사 단계에서는요. 이 체육을 용의자라 합니다. 체육 학생을 체육 용의자 용의자라 네. 한 다음에 내사가 종결돼서 혐의를 찾아냅니다. 네. 그때부터 입건 사건에 들어간다. 입건이고요. 아. 그때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체육 학생이 피의자가 됩니다. 아.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되고요. 이 체육 학생 보이죠? 나중에 기소가 되면 또 피고인이 됩니다. 아, 기소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이 순서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아, 이게 다 이런 걸로 차이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이때부터 공식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근데 이 내사가 좀 불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최욱 학생 같은 경우도 비공식적으로 지금 알아본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기분 나쁘다고 검찰이 조사해보고 입건해보고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내사가 불법한 건 아닙니다. 김경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범죄 혐의가 있고 또 소문이 들린다면 검찰은 해야 된다. 검찰이 본분이다. 알고도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다만 유시민 이사장은
불법은 아닌데 왜 조국 장관을 내사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얘기하는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내사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해도 됩니다. 해야 되고요. 아, 오히려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혹시 질문 없습니까? 아니, 그 지금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이랑 네. 검찰이랑 약간 좀 다투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릴레오 네. 유시민 이사장은 그 내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짚고 있는 거고 네. 검찰 쪽에서는 아 내사 안 했다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내사가 불법이 아닌데 왜 검찰이 내사 안 했다고 얘기할까요? 글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왜 내사 안 했냐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해가 거고 안 된다. 문제는 내사의 이 범위라든지 그러니까요. 시작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고무줄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내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최욱 네. 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 친구 내사해야겠네 하면은 그냥 이 친구를 실컷 내사하다가 네. 혐의가 없으면 그냥 내사였어 미안해라고 말하면 끝인 거잖아요. 미안해도 그렇죠. 말 안 하지. 예. 미안하지 않죠. 예. 예. 미안하지 않죠. 하다 보니 안 나오네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되는데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인지수사가 있습니다. 내사 말고 고소 고발 신고 없이 스스로 인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사한 결과 이 인지를 해서 범죄 수사가 되는 건데 이 인지 수사 하는 데가 어딜까요? 아유 이거 밑에 써있어서 네. 맞추면 또 기분 나빠지고 보이죠? 네. 보이죠? 네. 특수부에서 특수부. 합니다. 특별수사부입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고요. 그 문제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검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한 다음에 기소까지 하니까 막강합니까? 안 막강합니까? 막강하죠. 아, 별건 수사. 네. 야, 네. 이거 단어 어렵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별건 수사 이거 단어 어렵습니다. 자, 별건 수사. 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검찰의 별건 수사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수사를 하다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최욱 학생의 뇌물죄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니까 최욱 학생의 여자 문제를 건드립니다. 아, 위험하죠. 아, 치사하네, 그. 아니, 일단,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일단 구속합니다. 일단 예. 구속한 다음에 네. 다시 뇌물 사건 수사하는 거. 요런 것들이 별건 수사라고요.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그 사건 조사하면서 별건 수사가 돼가지고 이 무죄가 된 적이 있어요. 별건 수사는 위법 수집 증거라 해서 네. 이게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원래 검찰에서는 네. 아까 최욱 학생 예를 들면은 뇌물죄 혐의를 잡고서 네. 수사를 진행하다가 뚜렷한 게 안 나오니까 네. 최욱 씨의 그 수많았던 여자 문제를 붙잡고서 상당히 많죠. 이제 네. 이제 계속 옥죄는 거죠. 그걸로 네. 결국은 여자 문제 하다가 뇌물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 이른바 별건 수사라고 네.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위법성이 있죠. 인정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유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알릴레오에서 이 조국 동생의 운동학원 문제 네. 이거는 별건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검찰 같은 경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정식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구분점이 불명확하네요. 네. 어디까지 별건으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 별건으로 보지 말아야 할지가 좀 자의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검찰이 별건 수사를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네. 별건 수사가 됐을 때 위법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수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PD수첩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네. 내용입니다. 자, 오디오 한번 틀어주시죠. 네, 비디오는 이제 저작권 문제로 못 듭니다. 오디오.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스티커스로. 죽이려고 하는 방식이 있고 덮으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는 거고 덮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이게 어제 PD수첩. 어제 PD수첩. 네. 뭐 타 방송이라도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써야 되겠죠. 이렇게라도 예, 예. 써야죠. 죽이려고 하는 방식, 또 덮으려고 하는 방식. 죽이려고 하는 방식이 뭘까요?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덮으려고 하는 방식, 기소권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자, 넘기겠습니다.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네. 공소 제기,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죽이고 난 후에 명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소를 독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문제입니다. 덮으려면 무진장 마음대로 덮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소 편의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특히 김학
의. 이. 아, 잘합니다. 네. 김학의 사건. 네. 기소 편의주의 결과였죠.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최근에 징역 12년이 지금 구형된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네. 검사가 기소 안 하면 그건 뭐 죄를 묻지조차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이 검사한테 막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너무나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네. 2017년까지 네. 이 검사 고발 사건이 무려 11,852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예. 해서 고소 고발이 된 거예요. 예. 민원을 제기하던 거예요. 근데 기소가 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자, 검사 대상입니다. 네. 네. 기소 독점 기소 편의가 있기 때문에 네. 14건입니다. 와! 이거 너무 많이 넘는 것 중에요. 0.13%예요. 와. 이야. 진짜 다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검사가 기소 관련해서 아니, 아, 선생님. 네. 제가 2019년까지라고 연락 왔습니다. 지금 PD가 지금 연락이 왔어요. 네네. 아, 네. 2000. 뭐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죠? 네. 2019년까지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나 네, 싶었습니다. 2019년까지 네. 11,852건 중에 기소가 된 사건은 14건밖에 안 됩니다. 네. 와, 심각해. 그러다 보니까 기소 편의, 네. 기소 독점 이게 문제가 되고 네. 검사한테 몰려있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계속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또요? 검경 수사권 분리. 빙고! 네. 하, 잘합니다 오늘 네. 우리 학생들. 자, 우리 학생들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 주워들은 것 중에 네. 하나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나 그런 질문 나올 줄 알고 또 준비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마치 네. 예상했다는 듯이. 이게 뭐 짠 거 같이 보이는데 짠 게 네. 아닙니다. 네. 자, 검사 동일체 원칙.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하나라는 겁니다. 이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상명하복, 상하복종관계라는 거고 이게 검찰청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검사는 하나다. 그래서 기소도 그냥 하고 그냥 편의적으로 하고 독점도 하고 이 얘기가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선생님. 네. 제가 그 알기로는 선생님도 그 사법고시 패스한 걸로 아는데 네. 모든 설명을 왜 다 종이 보고 하세요? 네. 아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네, 네. 실수를 또 네. 제가 또 실수를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워낙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지 않기 위해서 아. 참고할 뿐입니다. 아. 머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머리에.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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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오늘 이제 내사 인지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더니 아 검찰이 더 좀 무서워진 마음이 좀 생기네요. 네. 언제 어디서 내사를 할지 모릅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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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수업이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우리 선생님 컨텐츠도 없었는데 마침 종이 쳤습니다. 네, 자렷 자. 선생님께 인사.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오,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어,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아, 대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